1357번이요. 오른쪽 그림같이 지름의 길이 합이 28cm인 두 원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여라.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원 5의 반지름의 길이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. 얘가 x야? 그럼 전체가 28이네요.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얘는 28 마이너스 얘가 반지름이 x라며. 2x 하면 얘 지름이 나오지?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? 아. 14-x라고 표현할 수 있다. 그래서 넓이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얘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니까요 파이 x의 제곱이겠네요. 5는 5q는요 파이 14-x의 제곱이 되겠다. 합 일단 파이로 다 묶어.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96인가? 196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다시 2로 묶을 수 있어요. 얘가 2니까 2파이 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2파이 16 98 298 2파이 16 이렇게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거치시면 되겠어요. x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9 플러스 98 2파이 이렇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x-7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9지. 그럼 x가 7일 때 얘가 최소 부피 아니 최소 넓이가 되겠다. 그치? 네. 98파이가 x가 7일 때.